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 삼억사전 61번째 이야기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곰보 식당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은 삼락동에 와봤는데요. 여기가 삼락동이긴 한데 구포랑 붙어있는 삼락동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나요 혹시?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자, 여기 축산물 도매시장 바로 앞에 있는 곰보 식육점. 그 다음에 이 곰보 식육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곰보 식당이거든요. 저희 여기 곰보 식당에 또 육회 비빔밥이 하도 맛있다 해가지고 여기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이제 장사를 1975년부터 시작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인 겁니까? 한 45년? 넘는 시간 동안 장사를 해오고 있는 집인 건데 정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저희는 오늘 들어와서 육회 비빔밥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들어와서 주문했고요. 주문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육회 비빔밥으로 했고요. 육회 비빔밥 두 개 해서 각각 15,000원, 총 30,000원이고 메뉴판은 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식육식당이다 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고기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육회, 횟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은 그냥 연우 한우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메뉴는 그렇고요. 자, 육회 비빔밥을 시키면 이렇게 밑반찬이 쫙 깔리는데 밑반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 요거 달래무침. 굉장히 향긋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골, 천엽, 간 이렇게 세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애호박 반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톳인가요? 약간 해조류 무침 같은데 해조류 무침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나왔고요. 김치. 자, 요렇게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그죠? 자, 이건 진짜 소주 한 잔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운데 때깔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울산 식육식당에서도 요 등골이랑 천엽이랑 간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등골이 그날보다 여기가 좀 더 싱싱한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등골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 그때 등골은 약간 식감은 좋았는데 맛은 못 느꼈는데 이 등골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굉장히 녹진하고요, 뭐라 해야 되지? 이 자체에 뭔가 진한 맛. 와, 등골 대박이다 진짜. 자, 비빔밥 생긴 것도 바로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없을 수가 없는 빛깔이다. 자, 계란 노른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된 육회. 이렇게 양도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김가루랑 밑에 이렇게 배, 배도 깔려 있는데, 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오. 오호, 그래. 야, 좋다. 이게 진짜 육회 비빔밥이죠. 육회가 진짜 한 밥 반, 육회 반 조금 과장하면 거의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노른자도 이렇게 딱 터뜨려서 싹싹 비벼 먹으면은. 이렇게 육회 비빔밥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내어주시는 선짓국. 기본 선짓국인데도 건더기 아주 푸짐하고요. 따로 돈 주고 시켰다고 생각이 들 정도. 선지도 굉장히 큰 게 한 토막 들어가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거 그렇게 빨갛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빔밥을 또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비빔밥 젓가락으로 비벼라고 하더라고요. 많다. 김치가 들어가네? 김치가 들어가는 것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진짜 사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 하고 싶다. 와, 진짜 비빔밥 장난 아닙니다. 비비면서 느낀 건데요, 육회 양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가 들어가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김치가 들어간 게 어떤 역할을 해줄지 좀 기대가 되고, 이 육회 양념도 약간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소한 냄새, 김가루의 고소한 냄새, 계란 노른자의 고소한 냄새. 거의 이거 변호사랑 같이 먹어야 될 정도로 고소한데 이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지?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일단 한 입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 김치는 약간 비빔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김치처럼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육회 양념 자체가 그렇게 달게 돼 있지 않아서 이 김치가 들어가면서 약간 새큼하고 약간 달큼한 거 딱 치고 나오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회 자체는 마늘 간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마늘 향이 확 올라오고 싱싱합니다. 비리지 않고요, 질기지 않고 확실히 축산물 도매 시장 앞이라서 굉장히 싱싱한 육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지국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요. 내어주신 선지국에 들어있는 선지. 이 선지도 속까지 완전 촉촉합니다. 푸석푸석하지 않고요. 냄새가 안 나는 선지는 아니에요. 그 선지 자체의 특유의 비릿함은 약간 있지만 선지를 원래 드시는 분들은 아마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잘 드실 것 같은 그런 선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이 과하지 않아서 좋네요. 국이 과하면은 그 비빔밥이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얘가 적당한 느낌? 네. 이렇게 자, 요 달래무침. 와, 이거는 나중에 소고기 구이 먹으면요, 소고기 구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달래 향이 너무 향긋하고 좋습니다. 제일 조금 계란 노른자 싹 묻어있네요. 와, 대박 묵은지. 자, 처음에 또 이렇게 처음에 한 움큼 어디 가서 이렇게 먹겠어요, 그죠? 와, 오늘 저녁에 왔으면 여기 있는 소주 다 먹고 갈 뻔했네. 몇 병 있노? 얼추 한 120병 정도 보이는데 다 먹을 뻔했네. 보세요, 밥이 많이 보이세요? 육회가 많이 보이세요? 육회가 많이 보이죠? 도매시장 앞에 가게가 있는 메리트가 확실합니다. 선지국이 필요 이상으로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뉴판에 다시 보니까 아, 선지 정식이란 메뉴가 있군요. 선지 정식을 시키면 아마 이제 선지국이랑 이렇게 반찬이랑 나오는 것 같고요. 육회 비빔밥을 시키면은 그냥 내어주시는 것 같은데 육회 비빔밥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양이 적으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아, 벌써 다 먹었나? 저도 이제 한두 입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따라란. 자, 후식 등골 하나 먹겠습니다. 등골이 뭐냐면요, 이제 소의 척추 안에 들어있는 신경다발이거든요. 여기처럼 식육점을 같이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정말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굉장히 싱싱한 상태로만 유통이 되는 거라. 마지막 등골. 뭐 돼? 내 말 못. 반딩 할래? 아니야. 이렇게 빼빼로 게임처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 요 육회 비빔밥. 비빔밥 자체가요, 밥 양도 넉넉하지만 육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둘 다 지금 배가 부른 상태고요.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저희가 어디 가면 이제 밥 두 공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친구들인데 요거 하나에 배가 불렀다는 거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겠죠. 근데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은 육회 양이 좀 지나치게 많아 보여서 좀 질척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밥알이 고슬고슬하지 못하고 뭔가 죽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산된 상태로 양념을 하셨는지 비비고 났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막 질척이거나 이런 느낌 없었고요. 이렇게 잘 비벼서 한입 먹었을 때
끝까지 맛들이 입에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 괜찮았고요. 선지국도 기본으로 내어주시는 거를 넘어선 퀄리티였습니다. 이것만 따로 단품으로 시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지국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봤을 때 미차는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육회 비빔밥 간이 딱 적당해서 굳이 젓갈이나 김치에 손이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오니까 땡큐지만 조금 덜 나와도 괜찮겠다 싶은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15,000원이에요. 사실 한 끼 식사 15,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딴 데 뭐 육회 비빔밥 점심 특선 이런 데 가면은 만 원짜리 이런 거 시키면은 약간 맛보기용으로 막 이렇게 막 세 모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두 개 먹어도 배 안 부르겠던데 이 양의 15,000원인 거는 납득이 갑니다. 네. 확실히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도매시장 앞인 게 메리트가 있네요. 찾아올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끼 식사 15,000원? 결코 싸진 않다는 거. 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저희가 빨리 수익이 정산이 돼서 소고기집에 소고기 먹으러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 하여튼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